공중무용을 소개하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원의 전수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공연 리허설을 보실 텐데 그래도 이 전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공연은 크게 3부로 나눠졌었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에는 춘향전 공연이 있었고요.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효명세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 아시는 이제 정조대왕의 손자시고 순조왕의 나달들이신데 이분이 어머니의 순영 왕후의 40세 생일날 직접 생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만든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인데요. 우리나라 공연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곡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저희가 한번 보면은 학 연합의 초영합설이라는 부분이 되어 공연인데요. 이 공연은 세 가지 공연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중무용에 학무라는 곳이 있고요. 연합의 무라는 곳이 있고요. 처형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형무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처형설화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처형설화를 바탕으로 한 춤이고요.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악기를 쫓는 그런 의뢰로부터 나온 그런 춤입니다. 그 춤과 그 다음에 연안의 무라고요. 민수가 이게 보이는 이제 연꽃 모양의 안에 들어가서 춤을 나와서 이제 다시 민수가 연꽃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춤을 추는 공연이 연안의 무입니다. 학무는 이름 그대로 학이 추는 춤인데요. 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하고 뭔가 좋은 기운, 장수를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군자의 품격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순서로운 동물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학뿐만이다. 지금 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이 추는 춤과 그다음에 연극에 들어가다가 나와서 추는 우리들의 춤이 있고 그 다음에 처형 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추는 춤이 합연합의 처형무 합설입니다. 합설이라는 뜻이 함께 추는 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춤이 궁중무용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무용의 종목의 39호와 40호를 함께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요. 이 명절을 축하해 축하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채비하시오. 지금 공연은 이제 무대 의상을 입지 않고 의상을 입지 않고 그냥 일상 연습 의상으로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체 이제 공연을 쭉 보실 텐데요. 이제 왕과 왕비를 모시는 부분을 보시고
여자의 어르시 없어서. 지금 리허설을 보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시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추는 춤은 처형무가 앞쪽에도 나오고 뒤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철봉춤으로 장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팍 연화대구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쪽의 철봉춤을 지금 보신 거고요. 지금 앞쪽에 주시는 분들은 인간맛에 흥분이 계시고요.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지금 앞에 주셨고 지금 마지막 쪽에 초용무 후보 부분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주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종료 부총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지난 6개월 동안 이걸 배우신 분들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대문을 위해서 우리 입장하고 계신데요. 네, 뒤에 5시부터 모실 본 공연에서는 다 의상도 입고 다음에 합 또 쓰고 춤을 추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본 공연에 앞서서 공연을 마치기 위한 내용들을 보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되신 분들은 리허설 장면과 함께 일단 5시 밑에 본 공연을 함께 보시면 이제 궁중무용에서의 의상과 전체를 갖출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리허설을 하는 중이고요. 5시부터 본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합 연화대문을 의식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모일게요.